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못푹 쉬고 밀린 일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가 19일까지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억지로 쉬고 있습니다. 억지로, 아, 이럴 때도 있어야 돼. 네. 아우, 김소영 변호사, 그런 쪽에도 우리 관심 많잖아요. 전세 사기, 이거 지금 심각한데, 우리. 네, 제가 그 전세 사기에 관한 사건은 2022년 말, 2023년 초 이때부터 대전에서 제일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를 피해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거의 돈안 받고 계속 소송도 하고 이렇게 고소도 하고 이런 걸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뭐 PF 자금을 안 되는 걸 이렇게 뇌물 받고 PF 자금을 막 180억 이렇게 줬던 모 저축은행 지점장도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세사기 주범도 아마 곧뭐 구속영장을 또 다시 한번 청구를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 반부패에 대해서 엄청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엊그제 MBC PD수첩에서 전세사기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뭐, 참, 진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패턴이 전국적으로 똑같았구나. 뭐, 부산 사례, 인천 사례, 뭐, 여기저기 빌라왕들 사례들을 쭉 나오는데, 이제서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청에서 반부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온 사람으로서, 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만시지탄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아직 춥진 않지만, 이 따뜻한, 추석 명절에도, 다들 뭐, 재판이다, 뭐, 돈 찾는 거 고소다, 시청이다, 어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PD수첩을 봤더니 이번에 전세사기 뭐 특별법 이런 거 여야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사기 피해자들 도와주는 법안을 뭐 내고 막 서로 그랬거든요. 국회에서. 네, 그런데 이제 PD수첩 봤더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나와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뭐, 세입자 사기당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 플러스, 여기에 이제 내포되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걸할줄 알았는데, 뭐, MBC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나와서 아주 정확하게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젊고 똑똑한 여성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국민의힘 뭐 하지 도대체?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유. 네, 왜냐면 이 이슈야말로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정말 제대로 쌓아놓은 똥이거든요. 네, 이거를 정권 교체되자마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께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세입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한테 돈으로 이렇게 퍼다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입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국토부에서 임의로
국가 재원을 갖다가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건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임대인하고 뭐 세입자가 친인척 관계거나 뭐 짜고선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또 전세 사기가 아니라 그 PD수첩에서 잘 설명하던데 전세 사고인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그냥 자금 융통성 유동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또는 뭐 대출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어서 전세가 잘 돌질 않아서 못 내주는 케이스들도 절반은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들까지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탄탄대로로 이어왔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였던 전세의 제도를 이제 와서 뭐 특정 케이스의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전세 사기 전세 사고를 전부 전세 사기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내주고 뭐 이러는 일을 국가에서 대신해 주는 건 민간 임대업자들을 결국에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욕은 근데 그때 당시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그 이후에 맡으신 우리 국토 장관께서 말씀을 좀 실수를 하셨거든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뭐 쉽게 덜렁덜렁 계약을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는 식으로 피해자 탓을 하는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그냥 문재인이 싸놓은 똥을 또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쓰고 욕도 다 뒤집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네, 이게 저는 막 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첫 번째로 화가 나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함부로 또 국가에서 막 문재인 정권처럼 돈을 막 그냥 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애로사항이 있었고 네. 그 입법이 이제야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조차도 이제 직접 돈 지원이 아니라 LH가 이제 그런 사고 난 물건들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세제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피해자들한테 좀 어리로 해주는 이런 방안들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제안했던 방법으로 가는 건데 예. 욕이란 욕은 대통령과 정부가 다 먹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공은 또 민주당이 다 갖고 가고 국민의힘은 뭐 당내 벌써 차기 대권 주자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고 서로 홍보나 하고 뭐 김건희 여사 욕이나 하고 또 이준석 같은 경우 뭐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했다고 자기가 제보자 A 의원이었다고 또 뭐 이제 와서 실토하고 앉아 있고 네. 네 민생 타령을 하면서 정말 사회 곳곳을 살피고 있는 대통령 애쓰는 것에 비해서 네. 너무 당이 지원을 못 해준다라는 생각에 네. 뭐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저라면 지금 최강민 씨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뭐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는 같으면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네. 어차피 국정감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이런 것들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네. 네. 이미 보고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뭐 제가 나오는 새마을방송에서 얼마 전에 챗GPT한테 그냥 물어봤는데도 답변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탈원전 정책이 계속됐다면. 예. 지금 정권 교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문재인의 정권이 계속되고 그 민주당 정권이 계속 탈원전 정책을 계속했다면. 예. 지금 뭐 국제 수지, 무역 수지나 뭐 전기세, 그 산업 뭐 여러 가지 수지들 물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지 사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명확히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예. 네, 전기세가 모든 것들의 베이스자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쌀이잖아요. 예. 쌀. 예. 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국민들이 자꾸 이제 지금 대통령 탓하고 인기 없다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개혁과세를 하면 당연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홍보를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집권 여당과 뭐 지금 언론 비틀어진 언론 지형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도 저 같으면 진짜 그런 거 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눈으로 그냥 실감하게 지난 총선 때 대파값 가지고 그 난리 쳐가지고 총선 민주당 총선 다 치렀잖아요. 그러게요. 네, 저 같으면 여러 가지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번에 또 사과값 가지고 난리더만 뭐 그런 것들을 뭐 라면값이든 뭐든 전기세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물가를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눈으로 쭉 보여질 수 있게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 뭐 전에. 맞아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기세만 잡았어도 이게 모든 분야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 공업, 가정 뭐 이게 민생이고 여기서 다 파생돼서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이거 전기세만 잡 이걸 저 뒤집어 까도 거기 비리라든가 엉터리 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네. 네. 아 참. 아 이런 걸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일부러 안 하나? 네,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자꾸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저도 법조인이지만 뭐 맨 법조인 맨 교수들 막 뭐 맨 기득권들 뭐 금수저 도련님들 세습 정치인들만 앉혀놨더니 민생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옛날 이제 어릴 때부터 예.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런 비판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제가 정치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대통령께서는 지금 민생 탐방을 계속하고 실질적인 그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 피나는 노력을 하고 첫 번째로 한 일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그 원전 세일즈를 하셔가지고 외화벌이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내수로 반영이 돼서 물가를 잡고 또 이렇게 국민 경제가 안정이 되는 데는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장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됐으면 지금 전기세 어떻게 됐을까? 이번 여름 폭염이었는데 폭염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 뭐 이런 거 사실 얼마든지 컨설팅 뭐 맡기거나 어떤 연구소에다 맡겨도 그냥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러게요. 네, 저는 이런 거 뭐 폭염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요. 전기세 폭탄으로. 네. 네, 문재인 정권이 계속 탈원전 해놨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는 몇 년 지나서 전기세로 반영이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바로잡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 여름에 저도 에어컨 쉽게 못 틀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지난주에 내내 그 전국에 있는 경찰청 한두 군데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9시까지 이렇게 조사 입회 전세 사기건들 때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 막 8시, 7시 이때도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경찰청에도.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공직자들도 뭐 문재인 정권 때 여름에 막 더워 죽어도 막 온도 뭐 기후변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말 쪄 죽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그 탈원전 정책 한 거에 비해서 공적 재원을 어떻게든 투입을 하셔가지고 국민들 전기세 부담 많이 안 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재경, 그러니까 기재부랑 뭐 각 부처 그리고 또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과 대통령이 머리 싸매고 재정을 네. 분배를 정말 잘해서 가능한 일인데 한덕수 총리님께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매번 이제 재정부 질문할 때마다 공부 좀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점잖으신 분이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분이야말로 이런 경제 정책 재정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애써서 국민들 민생 잡으려고 물가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 여론 선동을 이상하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화를 내는 건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생을 모르는 건지 도대체. 아니 일부러 저 윤석열 정부의 그 공적을 일부러 부각 안 시키고 윤석열 오히려 까대잖아요. 오히려 까대면서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한동훈 팀의 이건 일부러 전략인가? 아니 그렇게도 의심스러워요. 네, 그 예를 들면 응? 의료 개혁에 반발이 되게 거세잖아요. 의사들 일부와 뭐 이렇게 그 관계된 사람들이. 네. 저가 문재인 같은 경우는요, 탈원전 정책 반발이 4년, 5년 내내 심했어요. 아시겠지만, 100만 서명 운동도 하고요. 저희 시민단체들 계속 회의하고 토론회하고, 네. 집회하고, 1인 시하고, 피켓 시하고, 웰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학생들 막, 뭐, 대전역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네, 서명 운동 받고. 그런데 언론이 일단 조명을 전혀 안 하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슈화 시키는 거 쉽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이, 아, 이거 탈원전 정책 가지고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몇 명이, 아, 이거 탈원전 정책은 내가 민주당이지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갈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냐면 없었어요. 오히려 이슈 묻히게 아무도 답변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했어요. 부정선거 이슈도 아무도 답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논란이 된다 싶으면 이슈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동안.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질까 봐 겁먹은 것처럼 자기들이 먼저 의료개혁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게. 네. 당대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네. 저는 이런 행태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걸 떠나서 막 국민은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요?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아, 추석 네. 민심을 이렇게 말하자면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놓친 걸 떠나서 일부러 놓쳤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네, 오늘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네, 문재인 정권 때 막 털어졌던 네. TF 시장, 예. 네, 그리고 또 그 전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증금 같은 거, 예. 그 뭐 임대 사업할 때 뭐 대출 비율 이런 거, 네. 생각보다 뭐 LTV 뭐 강화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막 부동산 잡는다고 하더니 오히려 그 임대 사업자들이나 예. 그 건설 시장 에서 PF 이런 거 막 퍼졌었거든요 문재인 때. 예. 근데 그게 지금 다 퍼져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도 건물 공매 나오고 막 몇백억짜리 건물도 공매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대주단들이나 뭐 은행들 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저는 보통 1억 2억 전 재산 투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네 그런 분들도 다 이제 무너지는 건데 네. 이런 중요한 이슈도 원인 분석을 하면 다 문재인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내용도 국민의힘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밉상인 MBC 발로 나온다거나 네. 그 시장 풀어졌을 때 MBC 전혀 민주당 탓하거나 문재인 정권 비판하거나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막 피해자들이 울부짖고 자살하고 이러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문재인 지금 윤석열 정권이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교묘한 선동을 하는 방송을 해서 MBC 발로 이게 문제 제기가 된다거나 네. 비틀어진 지형의 언론 발로 문제 제기가 된다거나 민주당이 오히려 숟가락을 얻는 이런 행태들이 저는 그래.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100명 넘잖아요. 에이, 참. 뭐 하냐는 진짜 뭐 하는지 묻고 싶어요. 천목해고 나발이고 진짜 아 짐이야 짐 아주 오히려 네, 방해꾼들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그냥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고 이것저것 하면서도 변호사로 그냥 현업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익변론도 많이 하고 이런 지금 대표적으로 전세사기권 같은 경우 뭐 가장 심각한 사건 피해자들과 여러 유형의 피해자분들이 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네, 제가 대리하고 있는 분들 말고도. 예. 그러면 이거 이런 이슈가 제가 변호사니까 그리고 제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인 이슈를 당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거나 네. 이걸 좀 같이 해결해보자 TF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대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장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제가 하지 않아도 어떤 이슈가 있으면 국민들과 직접 손발 맞추고 대응함 만나서 면담하시고 해결방을 찾으시거든요. 우리 대통령이랑 네. 똑같이. 그런데 네. 국민의힘 대전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는 현안을 올려드려도 민주당은 현안 없어서 난리거든요. 네. 뭐라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선동하려고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올려드려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슈 못한다 뭐한다 안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가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자들이거나 그러게요. 네, 막 이런 식의 행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에... 네, 저는 민생 정당으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네, 그 도련님 세습 정치인들 엄마 아빠 국회의원 아들 딸들인 사람들 꼬맹이들 앉아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현장에서 좀 제대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잘 따끔하게 지적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김소연 네, 변호사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김소연 변호사 아주 제대로 지적했네요. 아, 일부러 추석 민심을 놓치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아이.